우주선이 어딨어? 나도 못 찾겠어, 고구마. 뭐? 곰곰이다! 미안해. 욕심쟁이! 정말 나빠! 진짜 너무해! 미안해. 사실은 내가 지금 많이 먹어야만 하거든. 왜냐하면 몰라 몰라! 이제 너랑은 다시 안 놀아! 나도! 핑퐁! 핑퐁! 이건 에디슨 박사님 거. 이건 코바 아저씨 거. 이건 왜? 곰곰이 못 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보고 싶다. 같이 놀고 싶은데. 나도 곰곰이 보고 싶어. 왜 통 보이질 않을까? 혹시? 많이 아픈 거 아닐까? 아니면 얘들아 안녕. 멀리 멀리 이사를 갔을지도 몰라. 곰곰아 곰곰아. 아이고 이거 잘한 잘한 또 곰곰이가 보고 싶어요. 그래 좋다. 그럼 나랑 같이 곰곰이를 만나러 가자. 아 캄캄해. 에디슨 박사님 여기가 어디예요? 동굴 속이야. 얍. 곰곰아!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는 거야? 일어나! 쉬. 곰곰이를 깨우면 안 돼. 곰곰이는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는 거야. 겨울잠이요? 추운 겨울이 되면은 동굴 속에서 그리고 나무 밑에서 그리고 또 땅 속에서 많은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지요. 그런데 동물들은 왜 겨울잠을 자나요? 그건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밖에서 지낼 수가 없거나 먹이 찾기가 힘든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면은 춥지도 않고 먹지 않아도 되니까 겨울잠을 자는 거란다. 에디슨 박사님, 그런데 핑이랑 전 왜 겨울잠을 안 자는 거예요? 핑이랑 퐁처럼 겨울에도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으면 안 자도 되지. 그런데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배고프겠어요. 그래, 그래서 자다가 가끔씩 깨어나서 먹이를 먹는 동물들이 있지. 하지만 곰곰이 같은 곰들은 가을에 미리 많이 먹어두고 자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먹어야만 하거든. 왜냐면 몰라 몰라 몰라. 이제 너랑은 다시 안 놀아. 나도. 아, 그래서 그때 곰곰이가 그렇게 많이 먹었던 거구나. 그것도 모르고 곰곰아 미안해. 얘들아 조용조용. 이러다가 곰곰 깨겠다. 야 조용히 해. 모두 풀풀풀.